방송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영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탄성 변형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소성 변형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잠깐 요약드리자면은 우리가 탄성 변형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탄성 개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푸화성비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탄성 개수와 푸화성비는 이 재료에서 온도와 정해지고 재료가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값이 되겠고요. 탄성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선형 탄성에서의 그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고 단위는 기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물론 메가파스칼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기가파스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푸화성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 늘리는 만큼 이 늘려서 늘어나는 만큼의 여기서 줄어드는 만큼이 얼마만큼이냐라는 게 바로 푸화성비가 되겠고요. 푸화성비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배웠고 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늘렸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하는 그런 성질, 그래서 가역적인 성질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소성인데요. 소성은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플라스틱 소재 뭐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이랑은 물론 다른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이 바로 요 소성 변형에서 온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가 이 만들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그런 경화형 뭐 이런 플라스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변해버리고 나면은 그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소성 변형이 되겠습니다. 소성 변형에서도 똑같이 이제 초기 상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잘 배열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더 잡아당기게 되면 우리 탄성 변형은 요 그래프까지거든요. 그죠? 요까지인데 어느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은 선형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이 곡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곡선이 나타난 이 구간을 우리가 바로 이제 소성 변형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소성 변형이라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직선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준 만큼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죠? 힘을 준 만큼, 그럼 제가 이만큼 잡아당긴 만큼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건 얘를 더 힘을 준 만큼. 근데 이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을 주지 않아도 늘어나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면. 그만큼 힘을 주지 않아도 늘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 전보다는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재가 어느 정도 훨씬 더 잘 늘어나는, 잘 변형이 되는 그러한 상태로 진입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늘어나는, 잘 변형이 일어난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느냐? 일단은 이 원자 사이에 간격이 증가한 다음에 여기에서 얘들 사이에 어떠한 끊어지는 애들도 생기고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어떠한 이 전단변, 그 시어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원래는 탄성 변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다가 뭐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겠지만, 그 다음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 다음 소성 변형에서는 여기에서 뭐 이만큼 떨어지면 더 이렇게 더 힘을 주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어떤 두 개 사이에 어떠한 면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죠? 그럼 이 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전단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단면이 형성됐어요. 떨어져 전단면이 형성되니까 이 면과 이 면 사이 면이 형성돼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붙기가 매우 어렵죠. 다시 붙기가 사실 매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다시 붙으려면은 뭐 정말 높은 온도 압력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못 붙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응력을 다시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어느 상태까지 되는가? 응력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원자 사이의 간격이 증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사이 간격만 증가한 것은 바로 뭐냐? 이런 탄성 변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만 어떤 게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 전단면, 이런 면이 생겨난 것들은 돌아가지 못하겠죠. 면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전단면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성 변형을 주고 나면 여기서 탄성 구간만큼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만큼 소성 변형량만큼은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선 변형은 영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구적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영구적이다, permanent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소선 변형입니다. 근데 돌아가기는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건 뭐죠? 이건 탄성이 탄성. 이거는 소선 변형은 돌아가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선 변형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처음에 초기 탄성 영역에서는 여기에서 원자사의 간격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원자사의 간격만 늘어나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응력, 어느 정도의 일정한 응력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늘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전단면들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뭔가 전단면들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응력을 제거하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근데 전단면들은 남아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은 소성 변형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런 거를 소성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죠. 플라스틱 스트링. 이게 나중에 이 소성 변형률이 뭐랑 같은 개념이 되냐면 나중에 연식률. 연식률이랑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성 변형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탄성과 소성에 대해서는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탄성은 가역적인, 원래 상태 돌아가려는 성질, 소성은 영구적인 변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탄성과 소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제 그 소재의 강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얼마나 얘들이 외부 하중에 대해서 버텨주느냐, 파괴가 되지 않고 얼마나 버텨주느냐라는 것이 바로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막 늘리고 이렇게 할 때 이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버텨주는 것이 바로 강도가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뭐 인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인장 시험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인장 시험이라는 게 땡기는 실험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Y축은 뭐냐? 이 스트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스트레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은 응력이래요. 응력. 응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값은 그 원래 길이가 분모에 들어가고 변화된 길이, 변형된 길이, 늘어난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값이 바로 이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다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냥 쓰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쓰시면은 제일 큰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아, 100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Y축과 X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처음에 이 부분은 무슨 구간이 되겠습니까? 바로 탄성 영역이 되겠죠. 탄성 영역이 되겠고, 어느 정도 어떠한 영역을 넘어가면 바로 소성 변형이 발생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변형, 소성 변형. 그러면은 어떠한 이 구간이라는 게 있대요. 중간에 탄성과 소성 사이에 어떤 우리가 표현해 하고 싶은 구간이 있는데, 그럼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까? 라는 것이 이제 숙제가 되겠죠. 즉, 이 영역을 우리가 정하게 되면, 아, 이 소재는 이 영역까지는 탄성 변형을 하고요. 요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소성 변형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구간 어떻게 정하느냐가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구간 있잖아요. 제가 지금 표시를 해, 여기에 있는 요 구간을 제가 확대를 해서 오른쪽에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오른쪽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 보면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보시면은 이 빨간색 A'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A'이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선형 탄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정확히 직선이고 어떤 구간부터는 직선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직선이기까지만 한 구간이 바로 A'인 겁니다. A'을 넘어가는 순간 바로 곡선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 A'이란 이 점을
그 기준으로 삼겠다. 왜냐, 여기에서 요까지는 직선이고, 요 뒤는 곡선이니까 선형탄성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요까지만 잡고, 요 뒤는 소성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탄성, 요 앞은 탄성, 요 뒤는 소성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밝혀진 게,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A'이라는 이 점을 넘어가도 이 위에서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즉, 요 구간 위도 지금 탄성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어떻다는 겁니까? 값을 너무 낮게 잡은 거죠.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즉, 이 여기에서 뭐 완전한 직선이 어디까지냐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겠습니까? 직선이냐 아니냐가 아니겠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느냐, 즉 탄성이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아니면 소성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올려도 여기에서 다시 이제 뒤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은, 아, 조금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구나. 사람들이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한 포인트씩 실험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해서 실험해보고 원래 상태 돌아가느냐, 여기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실험해서 이 초록색 점, 이 A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 A라는 점을 알게 됐는데, A라는 점은 실험적으로 찾아낸 값이에요.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A보다 앞쪽은 원래 이제 탄성 영역이 되겠고, A보다 뒤쪽은 바로 이제 소성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뭐, 한번 실험해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판단해보고, 두번 실험하고, 세번 실험하고, 계속, 다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본 것이 바로 이 A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아, 이제 우리가 정확한 이 구간을 찾았다. 요거부터 이상은 이거는 이제 소성이고, 요 이전은 탄성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십 번의 인장시험들을 계속 한다는 것이 이 경제적이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공학이라는 공학. 공학이라는 게 뭐냐?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성과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뭐 굉장히 정확한 값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값을 빠르게 알아내고 신속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내서 우리가 그거를 엔지니어링적인 마인드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냥 요거에 가장 가까운 값을 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많은 실험들을 해봤더니 요거에 가장 가까워지는 값이 요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뭔가 만나는 점을 하나 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요. 항복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항복이 영어로 일드거든요. 일드. 일드가 이제 영어로는 뭐 양보, 항복 이런 뜻인데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여기에서 요까지 이제 가다가 요 이후로부터는 소성 변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항복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를 정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게 되었냐면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으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항복 강도, yield strength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시그마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 y를 갖다 붙이죠. 일드니까 yield strength. 그래서 이 항복 강도는 소성 변형이 뚜렷하게 시작될 때의 강도거든요. 소성 변형이. 그래서 이 소성이 뚜렷하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노터스고 뚜렷하게 시작될 때의 강도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뭘로 잡을 것인가? 바로 이0.2% 또는 0.002, 두개 같은 개념이죠. 0.2%, 0.002. 어차피 이제 0.002에다 100을 곱하면은 0.2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0.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을 여기 0.002까지 옮긴 다음에 요 점에서 탄성 구간 기울기 뭐가 되겠습니까? 탄성 계수와 기울기가 같은 이 평행한 직선을 여기서부터 쭉 연결해 주다 보면 한 곳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한 곳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항복 강도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항복 강도가 바로 그 만나는 부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학적인 마인드로 접근이 된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준이죠.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요. 이 항복 강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항복 강도 이전은 우리가 뭐라고 가정한다는 거죠? 탄성 변형, 그 다음에 이후는 소성 변형이라고 이제 뭐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복 강도가 그러한 기준이 된 겁니다. 항복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탄성 변형량이 탄성 구간에서 이제 강도가 높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항복 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탄성 구간에서의 버틸 수 있는 강도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성 계수, 아, 그, 항복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러한 탄성 구간에서의 어떠한 소재의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항복 강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항복 강도에 있어서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이 아까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그래프, 아까 우리가 그랬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연속 항복 거동이라고 하고요, 연속.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불연속 항복 거동이라고 합니다. 불연속이 어느 부분이죠? 요 부분을 봤을 때, 요 부분을 봤을 때이 부분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연속 항복 거동이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불연속 항복 거동에서도 똑같이 0.2% offset해서 구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항복 강도를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연속 항복 거동인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죠.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이게 지그재그 막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서 소성 변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연속 항복 거동에서는 그냥 어떤 지점에서 이제 쭉 올라갈 텐데, 이 불연속 항복 거동에서는 한번 뭔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찍혀서 뭐 이렇게 됐다가 지글지글 하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게 뭔가 연속적이지 않은 거동이 보이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항복 강도를 구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위쪽에 이 피크 보이시죠?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 요 피크 부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부 항복 강도라고 하고요. 상부 항복 강도. 요 값이죠. 그렇죠? 요 값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가장 밑에 또는 요 밑에 부분에 뭐 평균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고 가장 밑에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부 항복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부 항복 강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복 강도를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상부를 쓸 것이냐, 하부를 쓸 것이냐. 상부는요,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막좀 변한다라는 거예요. 뭐 강성이나 뭐 축적열이나 뭐 부하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기계적 성질, 강도 같은 값들은 막 쉽게 변하는 값들을 쓰면 안 되겠죠. 잘 변하지 않는 값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 항복 강도는 탈락.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은 바로 이 하부 항복 강도 값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재현성이 좋다고 했는데요. 재현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을 여러 번 해도 거의 비슷한 값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항복 강도가 뭐 300MPa이다. 하부 항복 강도 300이고 상부가 10이다 그러면 하부 항복 강도는 어떤 실험에서 항상 300 나오는데, 상부는 어떨 때는 310 나왔다가 어떨 때는 뭐305 나왔다, 어떨 때는 뭐330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부 항복 강도가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요거를 뭐로 판단했냐? 0.2% 옵셋 항복 강도와 동등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연속 항복 거동일 때는 우리가 이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0.2% 오프셋을 끄어가지고 요 점을 구할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바로 요 값을 그대로 읽어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항복 강도가 되겠습니다. 항복 강도. Y, 우리 YS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YS라고 한 이유는 yield strength죠. 항복 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일 때와 불연속일 때 항복 강도를 읽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이그 옆길로 잠깐 세보면요. 그럼 이런 연속 항복 거동, 불연속 항복 거동이 어디서 좀 있느냐 보시면은 재밌는 건데, 여기서 옛날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했던 건데, 이 파이프 있거든요. 파이프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여기에서 커다란 파이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판재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판재를 뽑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종이 말듯이, 종이를 우리가 말듯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면은 그걸 우리가 스파이럴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OE라는 게 있습니다. UOE라는 게 뭐냐면은 판재가 있잖아요. 판재를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말아준, U자로 말아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위에를 다 엎어가지고 O, O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 Expansion, 그래서 내부에 이제 Gas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확관을 좀 시켜주는 과정, 우리가 U-in, O-in, Expansion 해가지고 UOE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러한 공정 중에서 이 나중에 이제 관을 다 만들고 나서요. 이 관을 그대로 이제 뭐 철강 소재인데 그대로 이제 땅에 묻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코팅을 해야 돼요. 이 에폭시 코팅을 하는데 이 코팅할 때 뭐 그냥 상온에서 하면 코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코팅한 온도가 대략적으로 한 200에서 250도 정도 온도에서 이게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폭시 코팅을 해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200에서 250도 정도가 이 철강 소재 내부에서 탄소라는 녀석들 있잖아요. 얘들이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온 25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탄소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겠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확산 계수라는 것이 높아지거든요. 확산 계수가 높아진다는 말은 확산을 잘 한다. 즉 얘의 원자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원자들이 확산을 통해서 잘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갈 때 얘들이 탄소라는 애들이 어디 갈까 어디 갈까 하다가 뭐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은 이 전위라고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그곳에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이제 빠져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얘들이 전위를 잡아주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서 결국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불연속 항복 거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연속 항복 거동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 바로 연속 항복 거동이라는 것은 바로 탄성 구간에서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소성 변형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이 불연속 항복 거동이라는 건 뭐냐면 탄성 영역에서 소성 영역에 넘어갈 때 부드럽지 못하다. 잘 못 넘어간다. 가려고 하면 발목 잡고 가려고 하면 발목 잡고 즉 이 디스로케이션 전이라는 놈들이 잘 움직여야만 이 소성 변형이 되거든요. 잘 움직여야 돼. 그래서 막 도망,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난 이제 소성 변형 할 거야 라고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탄소라는 애들, 나도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이제 달리기 빨라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걔들이 막 따라다니. 그래서 전이 따라잡고 꼬리 잡게 하듯이 전이를 딱 잡아가지고 못 가! 이렇게 가지 못하게 계속 막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불연속 항복거도 못 벗어나는 거죠. 즉, 이런 나타나는 이유는 얘들이 벗어나려고 했다가 잡혀서 떨어지고 벗어나려고 했다가 잡혀서 떨어지고 벗어나려고 했다가 잡혀서 벗어나려고 잡혀서 떨어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우리 폭발적으로 그 전위 밀도가 증가합니다. 전위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걔들이 야 이제 난 이제 도망갈 거야 하면서 쫙 도망가버리는 거죠. 그런 애들이 많아지는 거죠. 비율이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불연속 항복 거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단순히 아 뭐 그냥 올드한 내용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뭐 미세조직적으로 뭐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뭐 가속화되거나 아니면은 이걸 막아주거나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 YPE라고 하는 걸 제가 이야기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일드 포인트 일롱게이션이라는 거. 일드 포인트 일롱게이션.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요만큼 있죠, 요만큼. 여기 뭐라 써놨습니까, 제가? YPE라고 써놨죠, YPE. YPE. Yield Point Elongation. 그러니까 이 전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Yield Point Phenomenon. 그래서 항복점을 우리가 Yield Point라고 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YPE라고 하는 겁니다.
항복점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현상을 우리가 바로 항복점 현상이라고 하고, 여기서 요 늘어난 요만큼, 얼마만큼 이러한 하부 항복점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는 이 구간을 YP elongation, yield point elong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것도 나중에 이제 다른 애들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